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1놈으로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패턴 25번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 25번째는 여러분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접속사 대신하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과, 자, 미국인들은 단지 먹습니다. 쿠키와 캔디를. 이두 가지 문장을 합치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 여러분, 한 문장은 다가 절대로 두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장은 이렇게 동사 다로 끝나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는 고를 붙이면 돼요. 뭐뭐 한다고. 자, 현재죠. 그러면 한다고, 과거면 했다고, 미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1-1 예문문을 바로 봐보도록 합니다.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미국인들이 단지 먹는다. 이러면 안 돼. 단지 먹는다. 고, 뭘? 쿠키와 캔디를. 자, 1-2번 문장으로 가봅니다. 문장이 좀 길어졌죠? 자, 주어 동사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예요. 어머, 선생님,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눈동 봉사나? 이 문장이 이 문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장하고 똑같은데 뭐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관계 대명사만 들어갔어요. 자, 어제 배웠네요.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나오는 접속사 대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중간에 뭐가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을룰로 미국인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 뒤에 지금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있잖아. 그럼 동사 앞에 건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 여러분? 늙은이가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떤 미국인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하기를, 여기까지 가르치지 않네요. 동사 앞에 부사가 있으면 부사 앞에까지. 단지 먹는다고 쿠키와 캔디를. 문장을 몇개더 연습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끊어볼까요? 동사를 찾습니다. 동사를 찾았다. 전치사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치사 앞에서. 그 다음에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볼케이노, 화산은 바다에 있는, 명사 뒤에 전명구 나오면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화산 바다에 있는 분출하고 있다. 자, 2-1번 봐봐요, 여러분이. 자, 앞에 주어 동사를 그대로 써놓고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대슬 써놨잖아. 그리고 주어 동사 문장이 형태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게 목적어. 자, 그들은 보았습니다.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됐나요? 다시요. 2-2로 갑니다. 어머, 선생님이 문장이 길어졌어요. 쫄지 말자. 어? 쫄지 말자. 우리는 쫄면이 아니니까. 주어, 동사. 선생님, 이게 목적어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선생님, 이게 동사예요. 연병을 하고 자빠졌네. 동사 아니다니까. 왜? ED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동사가 아니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여기에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요. 이건 확실히 동사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뭐다? 동사가 아니라 뭐다? 주어다니까, 주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뭐요? 접속사 대시 생략 가능한다더라. 자, 해석합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화산이 위치된 그 바다 근처에 폭발하고 있는 것을. 자, 3번으로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으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니 만나는 것은 매력적인 여배우를. 어렵다. 자, 3-1 가봅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또 주어가 되는 거야. 이런 문장의 구조를 많이 봐봐야지, 즉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이것 없이도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 없이 이렇게 이 문장이 이렇게 톡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 어떨 때? 익숙해졌을 때. 해석 다시 합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왔잖아. 만나는 것, 이 매력적인 여배우를 어렵다, 코, 어렵다, 코, 또는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이 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 다시요. 이번에는 ing입니다. ing로 시작했죠. 뭐뭐 하는 것은, 돕는 것은, 아픈 사람, 이게 동사네. 만듭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문장 그대로 왔잖아. 연습을 하라고. 자, 더 플러스 형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생각했다. 뭐 이거 늙은이가로 끝내지. 늙은이가 도와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만든다고. 그들을 행복하게. 여러분, 이까지가 패턴 25개를 공부했는데, 이게 바로 영민적음 기초에 나와 있는 패턴 25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중학교 웬만한 문장들은 여러분, 아마 껌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26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대절이나 의문사가 오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뭐? 대절이나 의문사가 오는 형태입니다. 자, 26번째 패턴은 여러분, 영민적음 기초 심화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비동사 뒤에 여러분 대절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뭐가 이렇게 대절, 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것을 대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그 문제는 그 교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그 문제는 그 교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리틀을 우리가 공부했네. 저번에, 저번 패턴에서. 리틀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리틀. 그 다음에 퓨. 이건 부정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부정.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리틀과 퓨하고 낫은 여러분 같은 뜻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a little을 붙이면 약간이고 여기다 a few를 붙이면 뭐요? 몇 개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비동사 뒤에 대시 나왔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 교수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자, 1-1 갑니다. 여러분, 문장이 길어졌죠? 이런 문장의 패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자, 1-1과 여러분, 1번 문장의 차이점을 얼른 찾아봐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고, 첫 번째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고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이렇게 다로 끝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문장만 해석을 딱 해보면 그 교수는 우리를 도와줄 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문장이야. 이걸 뭐예요? 비대과 합쳤잖아. 이렇게. 해석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그 문제는 그 교수가 도와줄 우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을. 자, 1-2번 봅니다. 어머, 선생님, 문장이 많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배울 건다 배웠으니까.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어머, 가로 잘 쳤다. 그 다음에 be 대신 나왔다. be 대신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다. 그럼 가로를 친다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났어. 아이고, 다리에 지났네. 너무 많이 지났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고 해석합니다. 그 문제는 니은으로 끝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수가 우리를 도와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을. 다음은 비동사 뒤에 이렇게 의문사 절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부사의 종류거든요. 부사.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이렇게 부사라고 합니다. 특히 그랬을 때 이렇게 비동사 뒤에 when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한 때다. 자, where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곳이다. why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How가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한 방법이다.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이러한 해석하는 방법을 일단 암기를 해야 될 것이며. 자, 그럼 금방 그것을 암기했다 치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e when 나왔잖아. be when.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5월 5일은 때다. 네가 지불할 수 있는 너의 비를 끊어야 되겠죠?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 이제 끊는 거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나요? 아, 안 했나? 이 by ing요. 여러분, by ing는 여러분,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사용함으로써. 뭘? 너의 집 컴퓨터를. 자, 3번 갑니다. 3번도 by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끊어야 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때려 붙이는 거야. 자, 주어. 이것은 이유이다. 그 농부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그 숙녀와. 자, 3-1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문장이 약간 길어졌으니까 한번 끊어보죠. 자, 명사 뒤에 ing가 나오면, 즉, 명사 뒤에 ing. 기본적으로 ing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일단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가 나왔죠? 이제 살짝 끊어봅시다. 전치사가 나왔죠? 살짝 끊어보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와있잖아.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리가 나왔네요. 동사 아니죠?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PP라고 합니다. PP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해진되어진. 그 다음에 ing가 나와있네요. 이때 나온 ing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ing는 동사가 아니더라. 끊어야 됩니다. ing, 명사 뒤에 나오는 ing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여러분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패턴 25개를 공부했는데 그 패턴 25개가 익숙해지면 이러한 문장이 어렵지가 않다니까? 익숙해져야 돼.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유이다. 농부가 명사 대하에 이제 뭐뭐 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의 엄마와 시골에서 원하는 결혼하기를 그 숙녀와 어떤 숙녀죠? 존경받은 바이 뭐뭐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죠? 살고 있는 그곳에 쫙 한번 읽고 쭉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즉 영어 문장을 영어로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직독직해다니까요. 선생님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길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잖아. 다음 27번째 패턴이 전치사 3개와 ing. 여러분 영어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in ing 전치사와 ing가 나오는 문장이 3개가 아주 잘 나와요. in ing 뭐뭐 할 때. 그다음에 on ing 뭐뭐 하자마자. 그다음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 3개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이것은 반드시 알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얻자마자 용돈을 from 끊어야 되겠죠? 나의 삼촌으로부터. 이제 이거 주어 동사 정도는 바로 해석을 해야지. go ing 뭐뭐 하러 가. 나는 낚시를 갔다. 자, 동사입니다. 동사. 그다음에 이게 주어죠. 너는 알 수가 있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을룰로 해야 된다니까. 어부는 우리나라 말로 으로 가장 많이 쓰여. 이 뒤에요. 복수가 아닐 때 이렇게 나무의 나이를. 나무의 나이를. 꺼내야 되겠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셈으로써 그것을 나이테를. 2-1 갑니다. 문장이 약간 길어졌네요. 쫄지 마. 우리는 쫄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쫄지도 안 입잖아. 왜? 쫄릴까 봐. 해석합니다. 주어. 동사. 우선 주어 동사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끊어야 되겠죠. 왜? 일이 남았으니까. 이제 전치사는 끊지 맙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전치사 있네. 전치사는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 자, 너는 알 수가 있다. 그 나무의 나이를 심어진 너의 정원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셈으로써 그것의 나이테를 중요합니다. 한 개는 기억하시고 나머지 두 개는 암기를 합시다. 28번째 패턴.
소우댓의 두 가지 해석 방법.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우댓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이 소우댓 두 개만 나오니까 이두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우댓이 떨어졌다. 소우댓이 떨어졌을 때 해석하는 방법. 앞에 나오는 동사에서 그 다음에 뭐뭐하다. 소우댓이 붙어 있다. 뒤에 나오는 조동사가 뭐가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뒤에 나오는 동사를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 소우댓이 떨어졌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소우댓이 붙어 있다. 뭐뭐하기 위하여. 기억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해석합니다. 소우댓이 나왔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죽기를. 뭐뭐하기 위하여. 내가 조동사 뭐가 있든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리바이브는 여러분 살아나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나기 위하여. Just like him. 단지 그처럼. 아, 2번 소우댓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떨어졌다. 아, 이제 소우댓이 떨어졌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동사를 뭐뭐해서 해. 동사를 뭐뭐해서 그 소녀는 느껴서 gloomy, 우울함을. 그의 엄마는 cannot focus.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책에. 자, 2-1로 갑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쇠가 빠지게 길어졌어요. 쫄지 말자. 자, 해석합니다. 관계대명사 보였어. 가로치라고.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아, 여기 있네. 어머, 문장이 긴다. 이렇게. 자, 일단 끊어볼랍니다. 첫 번째 전치사가 보여. ing. 아까 배웠잖아. 이 나이 이제 무슨 뜻?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아, so that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떨어졌잖아. 이렇게, so that. 이렇게. 됐다면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 돼. 근데 끊어야 돼. 왜? 명사 뒤에 ing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면 됐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성립이 됐네. 이렇게. 쭉또 가보니까 뭐요? 명사 뒤에 ing가 있네? 끊어야 되겠죠? 명사 뒤에 ing. 이 lying은 참고로 여러분, 거짓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워있다. 사람은 누워있다. 사물은 놓여있다. 사물은 놓여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ng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 만들었던 많은 실수들. 이 나이에 이제 뭐할 때, 풀 때, 그 영어 문제들을 느껴서 글루미 우울함을 그의 엄마는 사랑하는 그를 매우 많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교과서에 놓여 있는 책상 위에 바혀 그녀 옆에 그녀 옆에 29번째 패턴 킵의 세 가지 표현. 이 킵을 내가 왜 여러분 넣어놨냐면 이 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유지하다 또는 유지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 근데 맨날 학생들이 유지시키다 돼. 아닙니다, 여러분. keep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동사로서. 1번, 뭣뭣을 계속하다. 2번, 유지시키다. 3번, 방해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패턴. keep ing. 계속해서 뭣뭣하다. keep 목적어 ing요.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와. 이 ing 다음에 형용사랑 pp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목적어가 ing 하도록 유지시키다라고 해석을 해.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from이 나왔어. from. keep 다음에 목적어 from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keep은 방해하다. 이때 동의어 상당히 많죠. 근데 하나만 적을게. stop. 어? stop 다음에 keep 다음에 목적어 from ing 그러면 목적어가 ing를 방해하다 이런 뜻이야.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해석을 잘할 수가 있다니까. 맨날 keep 보이면 아, 야, 유지시키다 키우다 이러고 자빠졌어. 그러면 해석이 돼안 돼? 안 돼. 계속 자빠져 있어야 돼. 해석합니다. 동사로 시작했어. 명령문이죠. 계속해서 가라. 학교로 by ing 뭐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자전거를 in ing 금방 배웠잖아. 뭐뭐 할 때.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다 2번 갑니다. keep 과거 kept 목적어 ing 무슨 뜻? 유지시키다. 무슨 뜻? 유지시키다. 그녀는 유지시켰다. 그 소년이 공부하도록 3시간 동안 전치사에서 끊은 거예요. 휴식 없이 브레이크 명사 휴식이죠. 휴식 없이 in ing 뭐뭐 할때 가르칠 때 그에게 영어를. 3번 갑니다. cat 다음에
from이 나오고 ing가 나왔어. 그러면 이때 캡틴은 무슨 뜻? 무슨 뜻? 방해하다. 그녀는 방해했다. 그 소년이 공부하는 것을 3시간 동안 without a break요. 휴식 없이. 오늘로 해가지고 여러분 기초, 영민정음 기초에 나와 있는 패턴을 여러분 모두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민정음 지기 이게 목차거든요. 그럼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28개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합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혼합 문제. 이렇게요. 이렇게 혼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턴이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부정사나 이렇게 투투용법을 할때 이렇게 새끼치는 패턴이 있죠. 그래갖고 총 해보면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한 35개 정도의 패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눈의 얘기지만 여러분이 혼합 마지막 28강을 봐보면 여러분 이렇게 혼합 문제가 있어요. 이 혼합 문제는 기존에 배웠던 우리가 25개의 패턴이 여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죠? 관계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르친다.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제가 이렇게 1하고 1-1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것은 짧은 문장, 그다음에 이게 길어진 문장.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4번 문장이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바로 이제는 뭐요? 4-1 문장을 바로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어려우면 이렇게 4번 문장을 다시 참고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오늘 또는 이틀, 3일 후에 이러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쩐다? 이렇게 많은 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꼭 기필코 학습, 반복 학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T 봉선생이었습니다.